전선에서 또 대상 포진까지 그게 뇌경색과 관련이 있습니까? 혈관이 막혔을 때 자각 증상은 없지만 대신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그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 혈관 건강과 면역력이 약해질 때 몸에 신호를 보낸다고요? 네. 정용효님이 전신에 퍼진 발진으로 고통받았던 그 질환, 바로 건선인데요. 건선도 일종의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선은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으로 생기는 만성 질환인데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겠거니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부 질환은 아니고요. 건선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면역 질환입니다. 건선에 의해서 혈관 염증이 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여성 건선 환자군은 건선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서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2.02배 증가했고요.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1.18배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정영효 씨가 대상포진도 왔단 말이에요. 대상포진도 뇌경색에 영향을 끼칠까요? 대상포진이 뇌경색에 영향을 끼칩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의 수두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경로로 대동맥에 침범해서 혈관염을 일으키거나 체내 면역학적 반응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졸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정영효 씨처럼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은 몸과 다리에 생기는 대상포진보다 뇌졸중 위험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16% 정도 낮았고, 뇌경색 발생률은 17%, 뇌출혈 발생률은 12%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이렇게 왼쪽으로 머릿속으로 내 속으로 이렇게 귀로 눈으로 오니까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막 지금은 해주시면.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 끝까지. 어머니는 그 체감으로 느끼셨을 때 대상포진 건선 이게 정말 괴로우셨나 봐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보다 더 힘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공부하시고 아니 어떻게 그걸 담당하셨어요? 집념도 했죠. 요즘 황혼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도 육아가 힘든데 대부분의 중년 부부가 황혼 육아에 지쳐가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황혼 육아 없다. 근데 김태훈 선생님, 예. 그 아까 보셨으니까 식사 보셨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형우 씨의 문제는 식단에도 있습니다. 정효 씨의 식단 문제, 바로 짠맛입니다. 하루에 젓갈을 몇 끼나 드세요? 끼니마다 다 먹죠. 삼시 세 끼를 다 먹어요.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젓갈 종류 한번 얘기해봐요. 뭐 낙지 젓갈, 낙지젓, 밴댕이 젓갈, 뭐 명란 젓갈. 바로 나오시네. 뭐, 네, 조개 젓갈,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사실 정형용 씨처럼 짠 음식,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 과도한 나트륨이 전신을 돌며 혈관을 망치고 혈관 내피가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때 혈관이 수축되면서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덧붙이면요. 짠맛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또 바로 지금인데요. 그래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는 시원한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 음식을 찾게 맞아요. 되죠. 이 따뜻함에 함정이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함정이라는 게 조금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요. 따뜻한 국물은요, 짠맛을 덜 느끼게 합니다. 쌀쌀한 맞아요. 날씨에 몸을 녹이겠다고 먹는 그 따뜻한 국물이 몸과 함께 혈관에도 나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혀는 큰 자극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자극은 덜 느끼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음식 입안으로 들어오면요, 짠맛을 덜 느끼게 맞아, 됩니다. 그런 것 그래서 소금이 더 들어가고 더 짜게 같아요. 먹게 되는 거죠. 짠맛, 당신의 혈관을 손상시킨다. 짬뽕 1인분 속 나트륨 함량 4,000mg. 이틀치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한 끼에 먹는 셈. 어묵국은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웃도는 2,065mg.
된장찌개, 김치찌개 속 나트륨 함량 또한 각각 2021, 1962mg으로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시면 이 혀의 미각세포도 노화 때문에 능력이 퇴화해가지고 짠맛에 둔감해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엄마들의 요리에 간이 해가 갈수록 세지는 이유도 이 혀의 노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병의 근원, 전조 증상이 없는 혈관 건강,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이걸 주의해야 우리 모두. 그렇죠, 모두겠지만.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보시는 네, 시청자분 다 혈관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누구나 예외가 없죠. 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50대에서 60대 중년 여성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요, 여성의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을 해서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혈관의 건강 방패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갱년기, 특히 완경이 되면요. 이 여성 호르몬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혈관을 보호하고 있던 방패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더욱 취약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한순간에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속에 쌓이는 지방, 탄수화물 과잉 섭취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노화가 오는데요.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감소로 인해서 혈관이 늘어지게 되고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쌓여서 뚱뚱해진 혈관 내부가 좁아지게 되고 딱딱해지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막히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남편, 아내, 부모, 50대 이상이라고 하면 모두 다 조심을 해야 하고요. 10초 만에 갈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